친절한 말을 해달라고요? 에? 어머니, 제가 누군지 알고 일어서요. 전 얀데레 도로시장이라고요. 다 죽여버릴 거야. 도로시 게임즈.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노멀 엔딩과 함께 진 엔딩까지 모두 봤는데요. 지금부터 진행할 것은 좀 잔인할 수도 있고 트루 리셋. 이걸 하면 이제 진 엔딩이 모두 리셋이 된대. 모두 사라진대요. 자, 갑니다. 떨어진 인간의 이름? 아, 차라라는 진짜 이름이 뜨고요. 오, 약간 소름 돋았어. 그냥 도로시로 할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네. 해보죠. 시작은 그대로인데요? 시작은 그대로인데? 잠깐만, 야, 맞아. 아, 리셋했지. 꽃이. 아, 리셋했지. 반가워. 내 이름은 플라미. 노란 꽃 플라미야. 너 이 지하 세계는 처음인가 보구나, 그렇지? 이런 정말 정신없겠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려줘야겠는데? 작고 힘없는 나라도 알려줘야겠어. 야, 우리는 진엔딩 보고 왔잖아. 작고 힘이 없냐? 예, 거짓말 치고 있네요, 이거. 준비됐니? 간다. 야, 너 힘 센 애잖아. 다 알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이런 걸 좀 넘길게요. 우리 알고 있는 거니까. 너에게 러브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렇지? 러브를 작고 하얀 친절한 일갱이로 나눈대. 움직여.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해. 싫어. 안 받아. 이봐, 친구 놓쳐버렸잖아. 다시 해보자고. 알겠지? 싫은데? 표정 봐. 장난치는 거야? 너 문외하니? 달려 가라고. 저 총알로. 싫은데? 눈치채고 있었던 거지? 어? 그저 날 괴롭히고 싶었을 뿐이었어. 죽어! 싫어! 야, 본색을 드러냈네. 이때부터 이미 본색을 드러냈어. 어? 뭐야? 아, 엄마다! 나쁜 생물이구나. 아, 무서워하지 마렴 아가야. 내 이름은 토리엘. 페어를 관리하는 자란다. 이것도 저번에 봤죠? 우리 어머니께서 또 나오셔가지고, 그죠? 이리 오렴. 이쪽이란다. 가자 가자. 와, 엄마, 나 또 왔어요. 여기 저장을 해야겠어요. 자, 저장하고 갑시다. 이제 뭐 2회차인데 길 다 알죠. 페어에서 사는 법에 대해 알려줄게. 네, 아로님 고맙습니다. 초콜릿 5개 아가고 마이떠. 어머니 가요 이제. 여러 스위치를 작동시켜야 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지 않니? 자, 간다 간다. 아, 나보고 누르라고? 아, 그렇지. 2회차인데 그럼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뭐 제가 2회차라서 그런지 절 시켜먹네요. 잘했어요. 네가 자랑스럽구나 아가야. 다음 방으로 가자꾸나. 갑시다 갑시다. 이 지하세계에서 살다 보면 괴물이 공격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필요하단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주 간단하니까. 괴물을 만나게 되면 전투가 시작된단다. 전투를 벌이는 도중에 친절한 말을 해보렴. 그렇게 시간을 끌면 내가 말리러 올 테니까. 연습해보자고. 자, 친절한 말을 해달라고요? 연습용 인형과 만났다. 친절한 말을 해달라고요? 에? 어머니, 제가 누군지 알고 일어서요. 얀데레 도로시장이라고요.
들어와. 예! 어머, 한 방이다. 야, 한 방인데? 인형은 싸우기 위한 게 아니란다. 대화하기 위한 거야? 타인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잖니, 그렇지? 이제 가보자꾸나. 엄마가 당황했어. 지금 저희가 이 엔딩을 지금 보면서 대사를 읽는 이유가 이 게임은요, 2회차를 해도요, 대사가 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대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대사가 달라진대요. 이 방에는 다른 퍼즐도 있단다. 네가 풀 수 있을진 모르겠구나. 대사가 다 달라지니까 보고 넘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프로깃이 당신을 공격했다. 아, 이 친구들 귀여운 친구였어요. 그 개구리가 네 마리가 나오는데 전 죽일 거예요. 야, 장난 아니다. 저희가 그 진엔딩하고 노말엔딩에서 죽이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죽이지 않았는데 러브가 오르고 돈 경험치랑 돈이 올랐어. 야, 쩐다. 러브가 올라가네요. 러브가. 이게 그 퍼즐이야. 그렇지만 자, 여기 내 손을 잡으렴. 아, 엄마가 착해 빠져가지고 그죠? 아주머니, 저 2회차예요. 여기 다 알아요 이제. 뭘 또 친절을 베풀어, 그쵸? 친절 베풀어도 소용없는데. 왜 또 친절 베풀어? 괜히 또 정들게 하려고 또 시작이다, 지금까지 아주 잘 해왔구나, 아가. 하지만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단다. 이 방의 끝까지 혼자 걸어가 주었으면 해. 나를 용서해 주렴. 아, 근데 그 저기 죽여야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맵 뒤인가요? 이 맵 뒤에 20마리인가? 죽이면 되나요? 저는 아직 스포를 안 봐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제가 잘 모르니까 놓칠 것 같으면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만 제외해 주시면 좋겠어요. 엄마, 너 그 기둥 뒤에 숨어있는 거 다 알아요. 아휴, 우리 어머니 괜히 또 긴박한 부금 깔아가지고 여기 뒤에 다 있잖아, 이거 봐. 어머니, 나오세요. 뭐 하세요? 그럼 뭐 하세요 거기서? 근데 거기 있는 거 다 알아요 그거. 그럼 나오세요. 뭐해? 아휴, 정말. 안녕? 어떻게 발견했니, 아가야? 널 떠난 게 아니었단다. 어떻게 알았지? 뭔가 수상한데 이해차는 느낌이야. 나를 믿어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이런 일을 한 건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란다. 너의 자립심을 시험하기 위한 건데 왜 이렇게 땀이 나는지 모르겠다, 아가야. 넌 뭔가 이상해.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시 널 혼자 둬야 하거든. 꼭 여기에만 있으렴. 좋은 생각이 났다. 엄마가 너한테 휴대전화 줄게. 뭐든지 필요하면 나에게 전화해. 착하게 있어야 한다, 알았지? 아, 또 구진 핸드폰 주셨어요? 이거 뭐 또 열어보면 또 뭐 인사하기, 엄마라고 부르기, 추근대기. 엄마, 추근댈 거예요. 엄마, 어머, 얘가 뭐라고 한 거니? 어머, 잠깐. 어쩜, 정말 우리 귀염둥이 강아지 볼을 꼬집어주고 싶구나. 세게 꼬집어주고 싶다. 나같이 늙은 여자보단 더 나은 여자를 찾아보렴. 삑. 엄마, 전화기를 주신 게 잘못이에요. 엄마라고도 해보자. 토리엘이래요. 방금 날 엄마라고 불렀니?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좋아. 날 엄마라고 부르는 게? 그럼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하렴. 나보고 꺼지라고 했어? 아, 추근대고 싶다. 또 하면 안 되나? 얘야, 진심으로 말한 거니? 대사가 달라요? 그 말 하기 전엔 날 엄마라고 불렀잖니? 세이브도 알고 있는 건가?
넌 정말 흥미로운 아이구나. 어, 야, 추근댕이가 사라졌어. 어, 잠깐만, 자. 어, 어머니. 어머니, 추근댕이. 어, 자. 토리엘이에요.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별로 말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저 바보같이 걱정만 많고 추근대는 여자. 어, 아니야, 아니야, 여자야. 추근대지 마. 그냥 안녕이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그래, 추근대면 죽여버릴 거야. 알겠구나. 너도 안녕. 이제 마음에 들었어? 아, 추근대는 게 뭔지 모르신다고요? 추근대는 거? 이런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엄마한테, 어, 아줌마, 아줌마 섹시한데? 아줌마 오늘, 어?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추근되는 겁니다. 이런 거. 여보세요? 그 방에서 나온 건 아니지? 어, 그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요. 알아요. 저희 이 정도는 알죠. 어, 같은 대사는 반복 안 하고 넘어갑니다. 좋아. 어, 엄마한테 추근되는 거 있잖아. 어? 너는? 야, 너는? 야옹. 야옹이래. 어디서? 어디서? 개구리가. 당신은 프로기세 강력한 힘에 압도당했다. 물론 농담이다. 뻥치지 마. 죽여. 뻥치면 죽일 거야. 아, 나 세이브 했잖아. 아, 이제 여기부터 이제 이 20마리를 잡아야 되는 건가요? 여기부터? 자, 이렇게 그 아래하고 위하고 아래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하면은 카운팅인가? 뭐 카운터가 된다 그래갖고 몬스터가 나온다네? 헉! 윔선이래, 윔선. 맞죠? 헉! 나한테 착하게 다가왔는데 미안해. 죽여버릴게. 그래. 나 건들지 마. 진엔딩도 세이브 날려버린 판인데 이제 막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야, 이제, 야, 이거 진짜 쉽다. 근데 차라리 다 죽여버리는 게 낫네. 집 가기 전에. 아, 어? 캔디도 있는데요? 캔디? 잠깐만. 아, 국산 온라인 게임 노가다 같아요. 어.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라고 쓰여 있다. 하나를 가져갑니까? 싫은데? 어, 아, 하나밖에 못 가져가? 진짜? 그래, 아니.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무조건 하나밖에 안 되나봐요. 당신은 사탕 한 개를 집었다. 아, 또 가져갈 수 있구나. 헉, 당신은 사탕을 더 가져갔다. 역겨워라. 헉, 당신은 인간 쓰레기가 된 기분이다. 인간 쓰레기? 헉, 인간 쓰레기라 했냐? 괴물 사탕? 또 가져갈 거야. 자꾸 그렇게 다 가져간다. 당신은 너무 급히 집어들었다. 사탕이 바닥에 쏟아졌다. 오! 당신이 저지른 짓을 봐라. 오! 야, 몇 개 가진 거야, 그러면? 네 개까지 가질 수 있구나. 와. 여보세요? 토리엘인데. 어, 딱히 이유가 있어서 전화한 건 아니고 시나몬과 버터스카치 중에 어느 쪽을 더 좋아하니? 어, 이거 시나몬과 버터스카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시나몬 해보자 이번에. 아, 그래? 알려줘서 고맙구나. 어? 다르다. 저번에 버터스카치 할 때랑 좀. 어? 왜? 왜? 또 전화 왔어? 어, 버터스카치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 네 취향이 어떤 건지는 알지만 접시에 그게 담겨져 있으면 안 먹을 거니? 알았어요, 알았어. 이해한단다. 그나저나 잘 참아주어서 고맙구나. 아유, 멋대로 아줌마 시끄럽게 또 말하고 가네 또. 이거 좀 밀고 일단. 날 귀찮게 하지 마라. 어, 뭐야 또 전화 왔어 또. 어, 아가 알레르기는 없지? 그렇지? 어, 왜 물어보냐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란다. 아, 그 싱거운 아줌마네 그거. 아, 여기 거긴가? 길 거기죠, 맞죠? 오케이. 그래도 1회차를 했는데
아마 여기든가요? 여기든가? 그쵸?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죠? 맞죠? 역시 게임 이름은 언더테일입니다. 아, 얘도 죽여야 되는 거야? 얘도? 꼬르르륵 꼬룩. 이거 계속 패턴 나온다. 좋아. 불쌍해. 이 귀여운 아이도 죽여야 돼. 어허, 이모 좋아. 누가 밀어도 좋다고 했지. 어? 아, 그러니까 저쪽으로 움직여 달라고. 좋아, 특별히 해주겠어. 귀염둥이 찡긋. 또 시작이다. 또 야. 뭐? 조금만 더 움직여 달라고. 좋았어. 이건 어때? 슉. 이 방향이 아니었나? 좋아, 알겠다. 요만큼 정도 움직이면 되겠지요. 그래, 잘했어. 도움이 됐나? 도움 됐어. 저쪽 갔는데 너 움직이기만 해. 저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아주 제대로 굴리는군, 그래. 뭐, 아주 귀염둥이 짓 하네, 그죠? 자, 이리로 가. 좀 잠깐. 좋았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와, 장가나. 유령이 자는 척을 하고 있다. 강제로 옮기니까. 그래, 얘 옮기자. 얘는 안 죽여도 된대. 얘는 죽이나 안 죽이나 한데 한번 때려보자. 얘끼! 여기 가라. 난 괜찮아, 고마워. 안 고마워. 너도 때릴 거야. 지금 정말 여기 채울 기분이 아니야. 미안해. 넵스타 블룩은 자는 척하고 있다. 얘는 뭐 안 죽여도 된대. 유혹하기? 난 집만 내야지. 엑토플라즘의 희미한 냄새가 방을 가득 채운다. 알았어, 응원하자, 응원. 얘는 좀 셀 것 같아. 넵스타 블록은 기분이 좀 나아 보인다. 아, 그리고 응원하자. 가벼운 농담을 했다. 에헤, 너무 재밌다. 재밌는데 너무 설렁해. 아재 개그 같아요. 칭찬을 해주니 넵스타 블록의 기분이 다시 좋아진 것 같다. 죽이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언젠 나보고 왜 무서운 거 해요 하더니만 여러분들이 더 무서워요. 죽이라고 해 나보고. 시청자분들 정말 무섭군요. 무서운 사람들. 길을 막는 중이야. 지나가면 내가 물을 잃을 거야. 아세! 죽어라. 유력은 죽일 수 없다는 거 알지? 우린 애초에 몸이 없는 것들이잖아. 그냥 예의를 지키려고 피를 낮춰주고 있었어. 미안. 더 어색해진 것 같네. 네가 날 이긴 걸로 치자. 이겼다. 기분이 더러워지면서 경험치를 잃었다. 뭐야, 이 드론 기분은? 뭐야? 그냥 깎아준 거야, 경험치를? 세상에. 여기서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나요? 여보세요? 청소한 지 꽤 되었다는 게 방금 떠올랐구나. 같이 살 사람이 이렇게 빨리 생길 줄 몰랐어. 아마 여기저기에 많은 것들이 널려 있을 거야. 주워가도 되지만 많이 들고 다니지 마. 언젠간 정말 갖고 싶은 걸 발견할지도 모르잖니. 사탕을 내가 너무 많이 훔쳐간 걸 아나 봐요. 사탕을 많이 훔쳐갔더니만. 잠깐만, 그럼 나 물품 가득 찼나? 설마? 오케이, 리본도 얻었다. 리본 낄게요. 이거 사용하고
여기가 아마 스위치일 거야. 그렇지. 오케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 나왔다. 뭐야?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설마 다 죽인 건가? 드디어? 빨간 스위치를 눌러야겠구만. 제가 모두를 다 죽인 것 같네요. 제대로? 어? 장난감 칼이다. 그럼 또 장비해줘야지. 그죠? 장난감 칼을 장비했다. 제 스탯을 잠깐 보겠습니다. 좋아요. 점점 세지고 있군요. 이런,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